1879년 에디슨은 770번의 시도 끝에 전구를 발명하여 세상에 빛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더 이상 전구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다양한 기능으로 또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실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단 하나의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전구가 있다고 합니다. 아름다운 디자인의 소유와 그 디자인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목표인 모노폴리엠. 영국 디자이너가 제작한 세계 최초 에코에너지 절약형 디자인 전구 플루멘. 세계 여러 나라의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상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제작 수출까지 한다는데요. 전 세계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을 지금 수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플루멘이 지금 처음으로 선정돼서 1월 달에 저희 상품이 라운칭이 됩니다. 에너지 전략형 전구라서 보통 필라멘트 전구보다 8배 오래 가고 에너지 세이빙이 80% 더 돼서 다른 전구에 비해서 더 독특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전구입니다. 플루멘의 독특한 점은 하나의 디자인 상품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. 카페나 레스토랑, 그리고 뷰티 호텔 등 상업 공간은 물론 가정집의 부엌이나 거실에서도 무드등이나 포인트 조명으로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만능 전구라네요. 마치 진짜 풍선들이 벽에 붙어있는 듯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체코 디자이너의 조명 브로키스 또한 눈길을 끄네요. 실내 디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명.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내에 세련된 아름다움을 입히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속력까지 더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모노폴리엠의 전구로 실속 있는 실내 디자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